우리 이태아 가수님 박수 한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보름, 정을 보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자였구나. 네, 가겠습니다. 자, 우리 이태아 가수님, 예, 오늘 예, 대보름 맹가에 이렇게 초청 가수로서 여러분께 예,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예. 자, 기다리기 정말 커트 대보름 축제 예, 초청 가수 예, 이태아 가수님입니다. 돌아서라 내 민소를 너 찌거리 찾아온다요.
함께해서 팬들과 이제 대부분의 초청 가수 이태원 가수입니다.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라며 행복했던 당신이 이유조차 모른 채로 오해해야만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 가수님들이 제일 바라는 건 박수와 앵콜 소리입니다. 네, 앵콜. 예, 참 배우신 분들이 뭐가 틀려도 틀려. 다시 한번 앵콜 한번 해주세요. 앵콜. 예, 우리 저 가수님 이리 오세요. 왜 자꾸 뒤로 가세요? 예, 그 저 무대를 저희들이 부름 행사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, 저희들이 무대는 못 만들었고 예, 이렇게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예. 이왕 오신 김에 그 뭐 앵콜 나왔는데 앵콜도 좀 보고 가셔야지 그냥 가면 예, 예. 앵콜 맞아요? 예. 예. 아니 고맙습니다. 예. 아니 저기 누나는 하지 말래요. 박수 안 치는 거 보니까 예예저예 예. 예. 박수 쳐요 형. 아이고 참 그래. 고맙습니다. 예. 저쪽에 우리 순금 형님들 박수 좀 쳐주세요. 예 앵콜. 고맙습니다. 예. 우리 저 이태아 가수님은 제가 좋아하시는 가수님이신데 예 진짜 내가 여자 같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야, 진짜. 잘생겼죠? 예. 잘생겼어요? 예. 눈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. 자, 우리 이태하 가수님, 앵콜 나왔으니까 뭘로 준비해요? 지금, 예. 고장난 벽시계. 예, 이 고장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쓰더라고요. 고장난 벽시계.
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